안녕하세요. 저희는 날씨 알림 우산 꽂이를 제작 중인 전자공학부 고준석, 조민기, 그리고 공업 디자인 이관영 3명으로 이루어진 팀 춘입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외출할 때마다 챙겨 나오지 못하는 우산을 어떻게 하면 쉽게 챙길 수 있을까?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누구든 외출하고 나서야 우산이 필요하게 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일일이 알아서 챙기지 않아도 누군가 아침마다 우산 챙겨가라고 한마디 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 알림 우산 꽂이를 현관에 설치해 놓으면 평소에는 우산을 보관해 주다가 비가 오는 날에는 사용자가 우산을 챙겨갈 수 있도록 우산을 기울여 현관을 빗장처럼 가로막습니다. 현관을 지나가려면 우산을 비켜가야 되니 어쩔 수 없이 우산을 의식하게 되고 사용자는 우산을 챙겨 나가게 됩니다. 우산의 초기 디자인은 벽에 수납할 수 있는 빌트인 디자인 형태를 생각하였으나 제품만을 독립적으로 판매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기존 우산 꽂이와 동일하게 바닥에 놓고 쓰는 형태로 디자인을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판넬이 튀어나와 우산을 기울여주는 형태, 대나무가 쪼개지는 데서 영감을 받은 양측 도어가 열리면서 우산이 미끄러져 나오는 형태 등 여러 디자인안을 거쳐 최종 디자인을 선별하였습니다. 우산 꽂이 안에는 우산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경사가 져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우산을 어떻게 던져놨든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비가 온다고 판단되면 전면 판넬은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우산은 경사를 따라 미끄러져 앞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우산 꽂이는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 와이파이로 공공 데이터 포털의 기상청 API를 이용하여 날씨를 수집합니다. 동네 날씨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동네 예보 API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API 설명서를 다운받아서 보니 각 동네별로 GPS 좌표들이 정리되어 있고 또 API에 동네 코드는 어떻게 됐는지 어떤 정보들을 받아올 수 있는지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API 정보가 올라가는 시간과 그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지금 현재 시간에 해당하는 API의 정보를 받아오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 그 시간 차이를 고려해서 계산해 주어서 정보를 받아와야 합니다. 우선 동네 행정구역이 다른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GPS 좌표가 같은 곳들이 꽤 있어서 파이썬으로 코딩하여서 GPS 좌표값을 기준으로 어떤 행정구역들이 들어가는지를 쭉 정리를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또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생성한 계정의 경우 하루 호출할 수 있는 API 횟수가 만 건으로 제한되는 데 반해서 각 우산 꽂이에서 시간대별로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서 호출하게 되면 이 만 건보다 훨씬 초과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플라스크로 중간 서버를 하나 만들어 두어서 이 중간 서버에서 공공 데이터 포털로 하루 트래픽 만 건이 넘지 않게끔 API를 호출해서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고 나머지 우산 꽂이들에서는 이 중간 서버로부터 언제든지 정보를 받아올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 데이터 포털 API에서 정보가 받아와진지를 확인해 주고요. 그래서 일단 플라스크 서버를 만들어가지고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정보를 받아와서 작동하는 일단 로컬 컴퓨터에서 띄우는 플라스크 서버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제 아두이노에서도 이 중간 서버에 접속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두이노에서 보낸다고 가정하고 부메랑에서 로컬호스트로 요청을 보내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잘 받아와지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버를 배포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히로쿠를 선택을 했고요. 히로쿠에 서버가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아두이노에서 만들어진 중간 서버로 요청해서 데이터가 받아와지는지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쭉 잘 받아와지고요. 아무튼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네. 그러니까 도로개처럼 위에서 끌어올리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 판넬부가 그래서 완성된 아두이노를
하드웨어의 어느 부분에 위치시킬지에 대해서 토의하는 모습입니다. 우산 빠질 수 있게 그런 구조로. 그래서 이게 좀 아크릴 소재 사용하는 거라 되게 날카롭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이제 공간을 남겨두고 나중에 좀 찰흙 소재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제가 메꾸... 지금까지 팀춘의 브이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